미스터 트롯 2 목회자 아들 방송인 김성주 이름의 뜻 성주는 십자가다. 김성주님의 종교는 기독교이며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김성주 부친 김창경님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사로 기장 충북 노회장을 역임했으며 2016년 6월 9일 지병인 파킨슨병으로 소천하였습니다. 누나 김윤덕은 조선일보 기자이며 김성주 부부는 슬하에 아들 김민국, 민율, 딸 김민주 등 이남 일녀를 두고 있습니다. 김성주, 제 이름 뜻은 십자가, 고난 끝 영광의 눈물, MBC 예능인상 수상에 목회자 아버지 떠올리며 울컥. 방송인 김성주님의 2022 MBC 방송연예대상 올해의 예능인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MBC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성주가 연말 시상식에서 간접적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시골교회 목회자의 자녀로 어렵게 자란 그는 과거에도 고난 끝에 영광을 누린다는 내용의 간증을 한바 있죠. 김성주는 지난 29일 열린 2022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올해의 예능인상을 받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특히 묵묵히 자신을 돌봐준 부모님을 언급하면서 울컥했죠. 그는 오늘은 감사 인사를 좀 해보고 싶다며 제 이름이 성주인데 거룩할 성자에 기둥주 십자가라는 뜻이다. 평생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갈줄 알았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문을 떼었죠. 그러면서 늘 아침에 신문 오면 프로그램부터 챙겨서 아들 나오는 거꼭 확인해서 보시고 약속이 있어도 재방송이라도 꼭 챙겨 보시려 했던 어머님 감사드린다며 눈물을 참지 못했죠. 아내와 자녀들 특히 아버지를 언급하면서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김성주 아버지는 목회자입니다. 그는 과거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등학교 때까지 운동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신학대에 가고 목회자가 된 사연을 털어놓았는데요. 시골교회 목회자인 아버지는 가난했고 자식들에게 엄하셨다고 그는 기억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아버지를 떠올리며 그는 매우 안타까워하면서도 큰 사랑을 받은 기억에 행복해했습니다. 김성주는 과거 한 교회의 비전 토크에서 자신의 이름의 뜻을 풀이하며 온갖 시련을 겪으신 예수님을 떠올리며 늘 위로받는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리며 김성주님 가족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